발로란트의 전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로트래커 혹은 닥지지에 본인의 닉네임과 태그를 입력하면 다양한 스탯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언컨대 가장 낭만 넘치는 스탯은 바로 헤드샷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낭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헤드샷은 발로란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샷률이 높다라는 것은 상당한 실력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티어에 비해서 샷발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압도적인 피지컬로 적을 찍어 누른다기보다는 야비하게 게임을 읽고 풀어나가는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은 헤드샷 원탭에 가장 어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총기인 벤다를 100시간 동안 갈고 닦아 연습을 한다면 헤드샷의 신이 될 수 있을지 100시간 벤달 챌린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벤달만을 사용해 발로란트를 해볼 겁니다. 당연히 벤달을 사용하며 랭겜을 돌릴 것인데 이건 챌린지가 아니라 그냥 랭겜 돌리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기획을 챌린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벤달을 사용하며 단발로 헤드 원탭을 치는 것을 연습을 하여 원탭 마스터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 가디언이나 쉐리퍼로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단발총을 사용하며 반강제적으로 단발 사격을 하는 것과 연사가 가능한 소총을 사용하는데 이를 절제하고 단발로 헤드샷을 연습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서론이 길었는데요. 일단 벤달의 스텝부터 살펴보시죠. 벤달 가격은 2,900원의 소총으로 거리별 상관없이 데미지는 160, 40, 34. 탄창은 25발로 넉넉한 편에 속하고 연사 속도도 초당 9.75발로 빠른 편에 속합니다.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벤달은 발로란트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총기 중 하나이죠. 일단 헤드샷 마스터가 되어보기 전에 평소 제가 벤달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모든 유튜버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본인이 가장 잘하거나 재미있는 장면만 보통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지금은 챌린지의 전후 비교를 위해 진짜 있는 그대로 적나리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원탭을 때리는 장면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저의 단점을 찾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실수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애초에 초탄부터 정확하게 적팀의 머리에 조준선을 조준하고 쏘는 게 아니라 무빙샷을 하며 조금씩 에임을 수정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척 봤다고 무작정 난사하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의 단점이 뭐냐? 적을 죽이기 위해 긴 시간과 많은 탄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가서는 트레이드를 당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총을 쏘면서 적 머리에 조준선을 밀어넣는 습관인데요. 뭐 이것도 결국에 적을 잡긴 해서 다행이지만 침착하고 정확하게 조준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챌린지를 통해 확실하게 고쳐야 하는 습관 중 하나이죠. 일단 이번 챌린지의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이 헤드샷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헤드샷률이 측정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허공에 쏘는 총알은 제외하고 적에게 적중시킨 총알 중 헤드샷을 맞춘 총알의 비율을 책정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적을 원탭으로 잡았다 하면 헤드샷 100%인 거고 헤드라인을 잘 잡지 못해서 첫 두 발은 몸에 박히고 반동에 의해서 마지막 발에 헤드샷을 맞췄다면 헤드샷은 33.3333%인 겁니다. 이런 킬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 게임을 끝내고 나면은 발로 트래커에서는 이렇게 판당 헤드샷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경우 계속해서 진행했 또 무기 챌린지, 특히나 스팅어, 오퍼, 샷건 같이 굳이 헤드샷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 총기들을 연습하다 보니 에임도 꽤 많이 망가지고 평균 헤드샷률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가능한 한 챌린지 진행 전보다 높은 헤드샷률을 기록하는 게 이번 챌린지의 목표입니다. 목표도 정했으니 이제 어떤 연습을 해야 할지 정해야겠죠. 일단 1일 차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베이직한 에임 서칭을 연습할 것입니다. 바로 훈련장 어려운 모드죠. 어려운 모드도 보통 2점사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극한의 효율을 위해 단발로 연습할 거고 조준선도 맞춤형으로 바꿔줬습니다. 에? 조준선이 안 보인다고요? 여기 있어요. 예, 점 1의 윤곽선입니다. 조준선이 작으면 본능적으로 더 정교한 에이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조준선과 함께 사격장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밥 먹고 오고 그런 거 빼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연습한 것 같은데 확실히 그동안 총을 대충 쏘고 있었는지 조준선을 적 머리에 대는 게 꽤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잠들기 직전까지 연습을 하다가 첫째 날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2일차입니다. 오늘까지는 게임보다 연습에 집중하면서 원탭의 신이 되기 위해 단련해볼 생각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데스매치를 3판 정도 돌렸는데 단발로 원탭만 치다보니 킬수는 평소보다 적어졌지만 헤드샷률이 70-80%대로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하다보니까 이거 헤드샷 100%로 데스매치 끝내기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헤드샷 100%로 데스매치를 끝내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데스매치 시작 후 쌈뽕한 원탭으로 한 명을 잡아준 후 이후로는 그냥 죽던 말던 버니압이나 치고 있으면 이렇게 게임이 끝날 때까지 헤드샷 100%를 유지할 수 있어.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20킬 이상 헤드샷 100% 이렇게 킬수를 정해버리면 또 침착한 에이밍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양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바로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믿는지 성의 표현을 해주시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맛있는 챌린지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데스매치에서의 헤드샷률은 전적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게임 중간중간 탭키를 눌러서 발로 트래커 인게임 오버레이로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준비 시간과 게임이 끝날 때에는 이 오버레이가 꺼지다 보니 누군가가 39킬을 채워서 데스매치가 끝나기 직전에 킬을 멈추고 헤드샷률을 체크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헤드샷 100% 데스매치, 딴 것보다도 무조건 적의 머리가 움직이는 걸 조준선으로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침착하게 1킬씩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말씀드렸듯 할만한데 이거지 쉽겠는데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실패를 거듭했는데요. 물론 실제로 데스매치를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원탭이 기깔나게 잘 맞긴 했습니다. 세 명째야. 하나 쳤지.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 나 방금 레이나 몸을 때린 것 같은데. 아 몸샷 때렸다. 그러나 이렇게 순간 집중을 놓쳐서 적 레이나의 헤드가 아닌 몸을 쏴서 죽인다거나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빡쳤던 경우는 제가 조준하고 있던 적이 돌연 점프를 해버리는 바람에 몸샷을 맞추기도 했었습니다. 아 왜 점프하냐고. 왜 점프해서 몸을 대주냐고 이 새끼들아. 이 데스매치를 시작한 게 오후 12시 반 정도였는데요.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성공하지 못해서 슬슬 포기하고 그냥 쉴까 했습니다. 다만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 운영하고 있는 마답게 유튜브고 내가 콘텐츠에 얼마나 진심인지. 30킬에 30피트, 헤드샷 100%, 장장 5시간 만에 데스매치 챌린지를 성공했습니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에 했던 모든 챌린지들에 비해서 크게 적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던 벤달이니까요. 연습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술을 연마한다기보다는 적의 머리를 보고 조준선으로 따라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 확실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게임에서도 샷이 좋아진 느낌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확실히 머리를 잘 노리는 게 느껴졌는데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그냥 평소에 샷 컨디션 좋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분명 보시는 분들로 하여 여금 이게 연습해서 좋아진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두몰 두몰. 어머 어머 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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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븐. 아니 우리 저런 데 유저이 안 보여.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우리 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공격팀 승리. 그래서 더더욱 극적인 효과를 위해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연습을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적의 머리를 따라가며 원탭을 치는 플릭과 트래킹, 이 둘을 연습하는 데에는 코박스 카론 루틴만 한 게 없죠. 코박스는 스팀에 있는 에임 연습 프로그램인데요. 가격이 1,500원으로 유료라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 사두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박스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트래킹, 즉 표적을 보고 내 조준선으로 따라가는 에임과 큰 폭의 에임 서칭부터 시작해서 에임 미세 조정까지 많은 걸
걸 연습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바로 KO 뚝배기 부수기입니다. 얘네가 진짜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좌우 점프 앉기 진짜 맞추기 힘든 연습 세션인데 원래 연습할 때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실전이 재밌는 법이겠죠. 이렇게 저만의 루틴과 함께 3일차 4일차 5일차 그렇게 매일같이 경쟁전과 연습을 병행하다가 일주일째 되던 날 그냥 평소같이 연습하고 경쟁전을 하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네 잘못이야. 대장전 적군이 스파이크가 에이젠 바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상대는 낫. 솔직히 말해서 이 에임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좋아질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에임 랩을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에임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다 레디언트 찍고 다 프로게이머 했겠죠. 그래서 초점을 조금 바꿔본 겁니다. 내가 단기간의 에임 연습으로 에임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적의 머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만 들으면 이해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 일주일 전과 후에 데스매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일주일 전보다 폼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게 보입니다. 결국 습관을 만든 거예요. 적이랑 딱 마주하자마자부터 그냥 무지성으로 AD 무빙 조지면서 어떻게든 한 발은 헤드에 걸리겠지 하면서 계속 무빙샷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의 움직임을 보고 손으로 따라가는 습관을 만든 거죠. 실제로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와서 저도 신기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스팅어와 샷건, 네온 챌린지 등을 하다가 에임이 많이 지저분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챌린지로 뭔가 다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진짜 적극 추천해드리는 챌린지 중 하나입니다. 꼭 한 번씩 연습해보세요. 저보다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분명 저보다 더 큰 효과를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100시간이 아닌 100일짜리 챌린지와 오늘 한 챌린지가 꽤나 연관성이 있으므로 100일 챌린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어쨌든 다시금 샷발에 자신감이 붙었으니 경쟁전이나 돌리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끝!